저 E니까 외향적입니다. N이니까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T니까 똑똑합니다. F세요? 안 똑똑하세요? 엄마랑 브이로그. What up, babes? You're my babe. 아, 날씨가 부중충하. 비도 오고 난리가 났네요.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누구야? 어떤 침입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주세요. 이거 뭐 퀵이에요? 아, 여기 그냥 앞에 던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치, 짖어. 그렇지, 미치, 어떻게 해야 돼? 짖어야지. 그렇지. 누가 왔다, 쳐들어왔다, 살려달라고 짖어. 니가 살려달라고 짖어. 그렇지, 이렇게 짖어야지. 잘했어. 니 요새 너의 팬이 많아져가지고, 너가 좀 도와줘야 돼. 어, 할 거야? 알았어.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려. 기다려야 돼. 저기 다 찍혀. 기다려. 이 새끼 기다려. 이 새끼 기다려. 기다려. 이 새끼 기다려. 이 새끼 기다려. 이 새끼 봐봐. 기다려. 기다려. 미식이야, 똑똑해. 깊이 내리는 서남선 남행할 때 흔들리는 찬장 나와로 굽자라 굽자 빗물이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굽자라 만날 수 없어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 오늘 또 양양 가서 또 쌍남자고 아빠 메워서 여성분은 어떻게 헐한지 헐 짐빙과 함께하는 헌팅하는 방법 with tiger goes hunt. Tiger goes hunt. 해마다 양양에 오죠? 저번에는 제가 인터뷰를 했다면 오늘은 허링 할 거 허링. 이제 아직 지금 좀 시간이 좀 일러요. 그래서 계기랑 상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짐빙 빔을 쏘겠다는 얘기죠. 역시 하이볼은 짐빔이죠. 진빔! 안녕하세요. 진빔 하이볼 한 잔 해도 되겠습니까? 리버티 아니죠? 매그네틱이죠. 노 리버티. 매그네틱. 리필! 아, 역시 하이볼은 진빔이 맞네요. 맛있다. 이걸 따가지고 벗기면 옥수수가 나와요. 옥수수 강냉이가 나온다고요. 당신의 입에서만 강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잘 시켰어요. 마그네리. 어, 뭐야? 택시 아니네. 어, 매니저다. 매니저다는 씨. 혹시 이름이 지혜 씨인가? 탕! 탕! 이빨이 후루루루.
아하! 역시 하이볼은 진빔. 여기 봐봐, 보지 뭐, 서피 비치. 여기 진, 여기 진빔 그 메인 후원사래요. 사람들이 많으네. 진빔, 네. 아. 헌팅 좀 하고 돌아갈게요. 다음 컬. 마운에 매군네. 빨리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토닉 제로, 레미안, 레미안, 진빔 위스키인데요. 완전 이렇게 썼지. 아! 진빔의 30ml, 뭐 레몬즙 좀 이제 취향 따라 넣고 이거 120ml 그다음에 얼음 넣었는데 이런 거 그냥. 완전 이렇게 까지. 성남차 상남자처럼 위스키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볼게요. 와, 어 이건 이건 약간 브랜디드 위스키나. 자, 아, 이거 면 면대라고요? 30? 장난치나 이씨. 반반 간다, 반반. 반. 돈이 워터 반 갈게요. 아, 내 취향대로 먹을게요. 나 또 미각이 굉장히 좋아서. 아. 개 맛있는데요? 졸라 맛있는데 반반하니까? MBTI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MBTI를 정의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러는데, 야! 니들이 골랐잖아! 남들이 힘들다고, 남들이 힘들다고 이랬을 때 괜찮냐고 물어보겠느냐? 아니면 꼬면 그만둬! 꼬면 퇴사해! 라고 하겠느냐? 질문 중에 있으면 뭐 골라요? 티는 뭐 골라요? 꼬면 퇴사해! 꼬금 몰라요? 꼬면 그만해. 우리가 골랐잖아! 우리가 E를 골랐고, N을 골랐고, T를 골랐고, P를 골랐으면 ESTP가 너 아니야! 아, 맞잖아! 우리가 직접 골라서 나온 결과지. 난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면은 왜 화를 내요? 아, 물론 그런 게 있죠. 다 같은 ENTP는 아니에요. 저도 ENTP지만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얌전합니다. 근데 그건 다른 얘기지. ENTP라고 해서 100%가 아니라, 그리고 내 성향, 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골격 자체가 ENTP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MBTI를 여러분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데 나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예스! 누나 J야! 불안하지 않다! 그건 B야! B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MBTI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ENTP인 성향을 직접 골랐기 때문에 ENTP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ENTP 고른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문항을 비슷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MBTI 성향을 보면 어떤 성격인지 대충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지. 질문지에 진빔 하이볼 좋아합니까? 그러면 네! 하면 진빔 하이볼 좋아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 진빔 하이볼 좋아하세요? 이러면 내가 꼭 진빔 하이볼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좋아합니다. 예, 저 E니까 외향적입니다. N이니까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T니까 똑똑합니다.
F세요? 안 똑똑하세요? P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MBTI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your girlfriend, your 여자친구 파키볼라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와! 바퀴벌레! 주소요! 일단 주소! 얼른 내 말 들려! 내 말 들으면 왼쪽 더듬이 두 번! 안 들리면 한 번! 두 번! 들려! 일단 챙겨요. 그 모습이 변했다 핸들 영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의 이쁨에 반했지만 나는 네 그 이쁨이 없어도 너를 사랑한다. 야! 난 네 영혼이 좋아! I like your soul! I love your soul! 저는 제 여자친구랑 저랑 유튜브를 할 겁니다. 예. 이제 제목으로, 이제 제목은 제 여자친구가 바퀴벌레 변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썸네일은 제가 이러고 있고, 여자친구 이제 흑돼지 이러고 있고. 아, 돈 필요하니까. 아, 돈 미세잖아요. 돈 벌고. 내가 진짜 엄청 무단하게 노력할 거예요. 한 6개월 노력할 건데, 6개월 동안 만약에 안 된다 치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진빔. 솔직히 말할게요. 너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제 여자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하수구에 데려다 놓을 거예요. 하수 리본 묶을 거예요. 제 여자친구 구분해야 되니까 리본 딱 묶어주고 다녀와. 내가 내일 여기 아침에 데리러 올게. 다녀와. 한번 만나봐. 해서 이제 하수구로 가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가 픽업하죠. 여기 일로와. 재밌었어? 어땠어? 오늘 하루? 매일 항상 데리러 갔을 때 기다리겠지, 이렇게? 하수구를 통해서?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안 온다면? 행복해라. 콤뱃이랑 에프킬라 조심하고 번식 잘해! 하면서 보내줄 거예요. 아, 지금 감정이입해서 좀 눈물이 좀 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 여자친구가 저는 뭘 하든 용서할 수 있고 저는 끝까지 돌봐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듣는 싸운다 싸우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냥 아니 왜 음식을 남겨! 애기야! 매! 오빠 말 잘 들어야 돼. 너 어떡하려고 이 험난한 세상! 매야, 매! 다음부터 내 말 매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훈육도 하고 슬퍼서 혹시 제 미래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다가 제가 바퀴벌레가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혹시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않다면, 단화를 신고 있다면 나를 한 번에 보내줄래? 오빠 미안해! 오빠! 해도 인정해줄게요. 저는 이런 상상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ENTP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서 ENTP예요. 네. 이 한마디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제 브이로그를 봐주시는 여러분들, 저를 놀리더라도 와서 조회수 챙겨주고 광고 봐주고, 네, 또 광고 물품 사주고, 여러분들이 있게 제가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빔이나 사세요. 아, 좋아요. 맛있어요. 네, 제가 반반하니까 맛있고 레몬 좀 짜면 좋고 진빔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양양 갔더니 늘씬 말씬 여성 보이고 꼬시고 싶은데
그게 잘한대. 날 따라온 매니저 때문에 나랑 단둘이 마실래? 2대2로 마실래? 어차피 내가 내는데 만날 순 없어도 DM은 해줘요.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해.